중둔근 겸 소둔근입니다. 소둔근은 중둔근 아래 심부에 있습니다. 제일 심부에 있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시키면서 스트레칭을 하기에는 좀 강렬한 맛이 없으니까 침대 바깥으로 다리를 빼서, 그래서 내전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때 이제 장부를 고정을 시키고요. 장부를 고정을 시킨다 해서 내전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심부 근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둔근도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기 소둔근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소둔근은 근육은 조그마하긴 해도 그래도 전부, 중부, 후부 나눕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뒤쪽으로 많이 당겨서 신전시킨 상태에서 내전을 하느냐, 중간에서 하느냐, 약간 앞쪽으로 가서 하느냐. 앞쪽으로 갈 때는 이제 배드 때문에 문제가 되면 골반을 앞으로 기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느냐가 맛이 다른 것이죠. 자, 전부, 중부, 후부는 골반을 밉니다. 후부. 자, 그래서 이제 심부에 있는 근육이 이완이 됐다 하면 이제 요 둔부 근육을 합니다. 소둔근 바로 뒤에는 심부에 6개의 힙 외전 근육이 있게 되는데 요힙 외전 근육이 다리를 갖다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리가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양반 다리처럼 팔자로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구조물들이 압박당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 현상이 뒤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소둔근이 다리가 뒤쪽으로 가지 않도록 앞쪽에서 잡아주는 역을 하는데 힙 외전 근육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소둔근이 이완된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둔근도 마사지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힙 외전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힙 외전 근육은 여기 대전자하고 천골, 하부 천골에 여기 좌골 조면 사이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사이에다가 전환을 고정시키고요. 압을 주게 되면 밀리니까 락을 채운 상태에서 대전자와 좌골 조면, 천골 사이를 애플러라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후부 근육이 이완이 되고요. 그러면 텐션이 줄어들게 돼서 소둔근의 이완성 긴장을 줄일 수가 있어요.